꼭 지할 일 제대로 안 하는 놈들이 꼰대꼰대 욕하면서 걷다 대고 한마디 하면 또 꼰대꼰대. 김대리도 알지? 아, 예. 특히 유서원 그놈 자식. 아, 저녁 뭘 먹지? 김치찌개? 아니야, 날 더워 죽겠는데 무슨 뜨거운 국물. 아, 초밥 좋다. 배달비 공짜도 마음에 들고. 뭐야, 5만원 이상 무료 배달? 탈락! 1인 수육? 리뷰 이벤트로 막국수까지? 오케이 콜. 네네. 예? 에이, 젊은 사람이 어리 빠져가지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같이 저녁이나 할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선약이 있어서. 그래 간다 그럼. 나와의 선약. 배달이요. 수육이 왔어요. 예, 옙. 아, 뜨거. 아, 뭐 보면서 먹지? 숏덜트는 많이 봤고, 영화 오케이. 제주도 푸른 앞바다. 고등학생 딸이 첫 쌈은 이렇게 먹는 게 근본. 아, 이게 천국이지. 와, 개시원해. 하루 생이사 청첩장은 바가지 카드. 배 터질 것 같아. 아, 딱 수육 두 개 남기기에는 애매한데. 오케이, 마지막 쌈. 아, 맞다, 리뷰. 오늘도 치와와 잘 지졌다. 아, 근데 언제 다 치우냐? 뭐냐? 나와 술 먹게. 어, 나 술 꺼놨다. 못 만들게. 여기 여사친 있어. 빨리 태워와.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짐승이냐? 여자만 있으면 가게? 얘 오늘 솔로 청산하고 싶다는데? 응, 어디야? Somehow you turn around and everything feels upside down. Look back.